현대건설이 지상 63층 규모의 부산 국제금융센터를 공사하면서 비상계단실의 축광유도 표지를 정상 제품에서 싸구려 제품으로 바꾼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단 그리고 부산시 소방당국 등은 NSP통신의 취재가 시작되자 인증조차 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정상 제품으로 속여 더욱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계단실의 축광유도 표지는 유사시 피난을 위한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안전불감증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도 염두에 없었습니다. BIFC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축광유도등입니다. 이 축광유도등에 제가 직접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불을 붙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시커먼 그을음과 함께 EXIT라는 표시 자체가 없어집니다. 시커먼 그을음과 함께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공된 제품은 평소에 빛을 머금고 있다가 정전이 되면 발광하는 방식인데 불에 쉽게 타고 변형이 잘 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리단 측은 제품이 불에 타는 걸 옆에서 보고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인정을 했으면 저희는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부기관에서 이걸 인정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검증돼가지고 나온 벌써 다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인증을 거치지 않은 무인증 제품을 시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초 샘플로 제출했던 것과는 다른 제품을 시공했습니다. 처음 감리단에 제출했던 샘플과 시공된 제품의 휘도 시험을 해본 결과 시공된 제품이 더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취재 결과 시공된 제품은 소방산업기술원 KFI의 제품 검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품의 경우 KFI의 인증 표시가 1m 간격으로 부착돼 있어야 하지만 설치된 축광유도 표지는 인증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제 절차가 그렇습니다. 먼저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네네. 양산할 때마다 저희가 제품 검사를 신청하시면 나가서 제품 검사를 한 것들은 합격 증치가 부착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시공사와 감리단은 제품 검사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설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감리단 측은 어쩌냐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저쪽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아 저건 병원 뭐를 어쩌라는 거예요? 뒤늦게 사실이 밝혀지자 감리단 측은 업체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업체가 안 받았는데 그 이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부산시 소방당국도 감리의 말만 믿고 이를 서류상으로만 확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우리가 그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그 의무는 없습니다. 감리 제도가 생기면서 감리 결과 보고서상 서류를 보고 그게 이제 감리를 믿고 하는 거지. 허가를 내준 소방당국과 감리단은 뒤늦게 제품 검사를 의뢰하고 재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공사와 감리단은 현재 시공된 제품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11월 처음 설계 시 강화 유리를 입힌 제품을 설계에 반영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철회하고 현재 싸구려 제품을 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 나아가 한국의 자랑이 되어야 할 63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단인 건원엔지니어링 그리고 부산시 소방당국의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부실 건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